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대학 서원대학교.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죠? 아니, 여러분들이 오신 뒤로 어디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 달콤한 향기가 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 이공학번 김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의 호텔 디저트 식음료 전공 와인과 커피 그리고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 임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에서 동양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상한 연기를 해서 좀 우참 실패하신 것 같은데, 네, 나름 연기를 좀 많이 써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역시나 오늘도 신청하신 분들만 이렇게 왔는데, 호텔 외식 조리학부 우리 교수님, 뭐 재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사실 다 학생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왜 교수님들과 학생이 약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란히 앉아있네요? 네.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과 우리 학생은 호텔 조리 전공이고요. 네. 저하고 우리 김민선 학생은 호텔 디저트 식음료 전공으로 두 개의 전공으로 좀 더 뭔가 세분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리랑 디저트를 약간 세분화해서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각 전공별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는 호텔 전공과 디저트 식음료 전공을 나뉘고 있는데, 호텔 조리 전공은 교수님들이 호텔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조리 경영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산업체나 그다음에 외식업체 그리고 교광사 쪽에 가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케어해주고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우리 디저트 전공도 들어봐야겠죠? 저희 디저트 식음료 전공에서는 요즘 보면 최근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가치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프 스타일, 또 제과 제빵이나 디저트, 식음료에 대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양화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공에서는 기초적인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제과 제빵이라든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와인, 커피, 양조라든지 아니면 창업 마케팅 등에 관한 그런 교과목들을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하나의 또 자랑이라면 저희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는 정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실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습실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전에 투입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래 셰프님, 미래 파티션님, 네,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이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에서 이 각각의 전공들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저희 호텔 조리 전공 안에는 교직이수 과정이라는 그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중등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실습실 환경도 너무 좋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전공이 조리랑 디저트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초콜릿, 슈가, 와인, 커피 등의 다양한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지원 동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아주 술술 답변을 해주시는 거 보아하니 정말 애정이 넘치고 이 우리 전공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원하게
우리 전공 자랑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저희 호텔 조리 전공은요, 그 정규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특강이나 공모전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젓크래프팅이나 일식 특강, 중식 특강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까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근데 지금 뭐 대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그 향토 식문화 대전이라는 대회에서 카링 부문에서 총 두 번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리 라이브 부문에서 대상이랑 금상이랑 기관장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엄청난 인재가 있었네요.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호텔 디저트 식음료 전공도 질 수 없겠죠?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자랑거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아무래도 청결한 실습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다양한 특권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실무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맞아요. 어느 과를 들어가도 저는 이제 실무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막상 이론적인 내용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면 사실상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뭐 모든 교육적으로 다 제공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특강이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빈투바 초콜릿 특강이랑 발효조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통해서 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습을 했으니까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특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들었는데 뭐 초콜릿, 발효주, 근데 제가 또 이제 애주가이기 때문에 우리 발효주 특강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는지. 저희가 막걸리 같은 걸 마시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법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저희 팀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더 맛있어요. 아, 그쵸.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는 누가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제가 담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특강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되게 학교, 학부, 뭐 우리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한방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호텔 외식 조리학부 그 호텔 조리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소모임,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요리에 열정인 학생들이 소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동아리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식, 그다음에 한식, 뭐 일식, 중식,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학생들이 모아서 교수님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가서 좀 심화된 교육, 우리가 평소 학교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좀 더 고급 스킬이나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그런 요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학교에서는 자크래프팅과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을 해서 학교에서도 금액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럼 그 금액을 해서 학생들이 시간만 내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정보까지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면 바로 자기가 한 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 그 조리 전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공에서는 무엇보다 그 학생들이 어떤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국내의 여러 그 외식 업체들과 어떤 협약을 통해서 장기 현장 실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일학습 병행제라는 것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이 어떤 요즘 이제 글로벌한 인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들도 있고 또 저희 학생들이 어떤 사고도 좀 넓혀주고 견문도 좀 넓혀주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외,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들과의 그런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전공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뭔가 좀 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교과목들을 교육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타학과와 전공을 결합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진로 영역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학과에 있는 그런 그 교과목과 예를 들어 요즘 대세가 이제 1인 미디어 창업이라든가 그렇죠.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 교과목을 같이 융합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그 새로운 과정을 또 만들어주려고 뭔가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니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정말 넓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진짜 학과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우리 학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실제로도 좋나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 와서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친구들 사귀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희 학교에서는 실습을 할 때 모임을 짜가지고 조를 짜서 하게 되는데 그 조를 짜게 되면 이제 학생들하고 친해지기가 너무 쉬워서 저는 학과에 적응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1학년 때 업계동부 멘토링이라고 멘토인 학과 선배가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3명의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적응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나 우리 저희 학생분 말씀처럼 소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호텔외식 조리학부 안에는 어떤 소모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 학부 안에는 총 8가지 분야가 다른 소모임이 있는데요. 우선은 와인을 학습하는 더링크라는 학습 소모임도 있고요. 과일이나 식품을 조각하는 카빙이라는 소모임도 있고 양식을 연구하는 아뮤즈라는 소모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소모임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배울 수도 있고 그 선후배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선후배 사이도 돈독해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를 꿈꾸는 예비 학부생들에게 한 말씀씩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여러분. 저희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는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트렌드에 맞게 학생 여러분들을 지도하려고 많은 프로그램과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리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들은 저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에 오셔서 저희 디저트 식음료 함께 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원대학교에서 만나요. 네, 오늘 저희 호텔외식 조리학부 교수님과 재학생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멋있는 청춘을 만들고 싶으신 분, 또 행운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텔외식 조리학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리, 제과제빵, 디저트, 식음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학부는 호텔 조리, 호텔 디저트, 식음료 전공 두 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두 개의 전공을 복수 전공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공에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리, 제과제빵, 디저트, 식음료 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면 서원대학교 호텔외식 조리학부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